저희는 지금 그 뭐지? 올드타운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볼트 택시 불러가지고 400에서 450바트 내고 가고 있어요. 근데 호텔에서는 600바트 부르니까 그냥 볼트 어플 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현지 택시로 탔으면은 138바트 나온 거면 진짜 저렴한 거거든요. 기사님이 추천해준 투카프인가? 투카카인가? 아, 왔는데 지금이 7시 반이거든요. 근데 여기 마감이 8시 반이어가지고 1시간 웨이팅하면은 갔는데 그냥 그래서 원춘으로 가려고요. 1시간 기다리는 동안 여기 근처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요즘 이거랑 이거랑 모닝글로리? 이게 추천해준 아빠 누들. 이거 맛있는데? 어 맞아, 약간 한국 갈비찜 같아. 아까 이거는 달달한 한국 갈비찜 맛 나요. 되게 맛있어. 얘는 모닝글로리 친구. 고소하다. 맛있어. 이거 얘면 진짜 맛있다. 이게 끓여먹는 거. 오, 땡큐. 이거는 생선. 이게 게이스. 식당 중엔 여기가 최고야. 짝짝짝짝. 어. 야, 잘 먹었습니다. 여기 돈을 통에 넣으면은 그때 이제 춤춰. 춤 보여줘. 뭐야? 아기가 돈 넣었는데 움직이질 않았어, 아저씨가. 너무 양아치야. 마켓이 생각보다 잘 돼 있고 진짜 커요. 푸켓 오시는 분들은 꼭 일요일마다 썬데이 마켓. 여기 음식이 진짜 싸요. 팟타이가 40, 그리고 그 뭐냐 덮밥도 30. 그러면 거의 3,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거 되게 멋있다, 아들. 와, 그 첫날간 거기 말고 여기 올 걸 그랬어요. 무슨. 4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시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꼭 여기 푸켓 오신 분들은 여기 꼭 오세요. 진짜 좋아요. 이제 여기 썬데이 마켓 쪽에 그 선세바인가? 거기 마사지 왔어요. 딱 여기 원래 오고 싶어 했던 곳인데 결국 그냥 오게 되네. 아무데나 들어왔는데. 굿모닝. 해피섬 투어하러 가거든요. 로비로 온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전인데 벌써 지쳐요. 배 타고 좀 오래 가니까 자리 앞자리를 잘 선점하세요. 여기 옆으로 가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풍경하러 갑니다. 풍경. 별로 안 밝은. 롱테일부터 사진 찍는 건데 저거 롱테일부터는 돈 내야 돼서 저희는 안 하고.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물이 맑진 않아요. 녹군. 오 좋다.
지금 마야베이 왔는데 이렇게 길 따라 가면은 비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들어가고 예쁘만. 진짜 대박. 엄청 맑고 이뻐요. 대박. 와우. 그치? 아, 여긴 진짜 잠깐 들리는 곳인데 여긴 꼭 오세요. 여기가 너무 이쁘다. 여기는 대박 멋있다. 여기는 꼭 오세요. 마야베이 때문에 이 피피섬 투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야비치 가는 길이 쌤. 아, 너무 징그러워. 너무 진짜 커요. 몽키 비치는 이렇게 투어하나 봐요. 여기 몽키. 그리고 저기 뭐지? 저쪽으로 사람들이 가는데 오늘은 물이 높아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전재산 120바트 있는데 요거 100바트 쓰려고요. 제가 반년 동안 하와이랑 그 어디야 세부를 갔다 와가지고 그런지 엄청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마야비치는 진짜 최고였어요. 이제 마지막 투어인데 타이선 도착했는데 날씨가 완전 혹시 바람막이 하나 준비해서 투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어 끝나고 원천 가서 밥 부어보려고요. 어제 못 먹은 원춘 왔어요. 원춘에서 이거랑 이거랑 유명하대요. 근데 저희는 이거 일단 시키고 팟타이랑 안 거다 그냥. 타이거도 상관없어. 이거 시키고 갈비찜 하나, 그리고 이건 쏨땀 하나, 그리고 이거는 블로그에 누가 여기 원춘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먹어볼게요. 쏨땀이 약간 김치 같은 거잖아. 응? 오, 오케이. 밥도 맛있어. 여기가 더 맛있다. 라야가요? 거기가 더 달달해, 뭔가. 컬리다. 이거는 계란 부침개인데 이거 게살 같거든요? 이게 150바트면 6,000원? 팟타이랑 이 계란 부침개는 길거리 음식이 훨씬 맛있고 이거 쏨땀은 맛있어. 아니면 메뉴 하나에 집중해서 그런가? 우리가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가? 메뉴 하나에 제대로 집중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어묵 같은데 곤약 같은 젤리 어묵? 약간 곤약 식감인데 맛 어땠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어제 먹은 라야가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썬데이 마켓 했던 곳인데 진짜 딱 일요일 끝나니까 이렇게 텅 비어 있네요.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 조식 먹고 그리고 한 12시 퇴실하고 비행기가 10시쯤 출발이니까
그때 동안 뭐 마사지 받고 밥 먹고 하면 되겠죠? 조식 먹으러 갈 건데 와 여기 세라톤은 방음이 안 돼요. 얘는 옆방에서 TV 소리랑 그리고 막 말하는 소리 들리고 한국식 음식 그치? 태국 닮아줄게. 없나? 딱히 이게 왠지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약간 아 너무 더워서 와 못 가겠어요. 마지막 코스 또 왔어요. 가자. 너 원래 작년까지 받았어. 코로나 때문에 작년. 똠양이 120바트면 뭐 5,000원? 마지막 밥이다. 그래서 이렇게 봐봐 줄 준다 줄 줘. 진짜 얼마였어 이거? 아 비쌀 것 같은데? 480 480? 500이면 얼마냐? 근데 괜찮은데? 2-3만 2만원인가? 이제 다 놀고 공항 가고 있는데 볼트로 한 560바트로 잡았는데 이 사람이 650에 가자고 깨서 그래가지고 저희 650으로 가고 있어요. 택시로 바로 보내달라고. 10시 반이 비행기 출발인데 다행히 택시가 딱 지금 9시 반에 여권 들고 와가지고 저희 탑승 수속합니다. 이제 푸켓 영상은 이제 끝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콩콩캅.